열기가 뜨거워. 여러분, 전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바지 샀는데 여름용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얇거든요. 되게 시원하네요. 핏도 마음에 들고. 98도씨에서 샀어요. 위에 옷은 스파 옷. 너무 시원하다. 어, 뭐야? 안녕, 고마워. 아, 너무 더워서. 똑같은데 뭐지? 저거 아니야? 이거? 어. 야. 판매 갈래. 응, 판매 갈래. 판매 등록.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 되는 소리. 그 휴대폰 번호 끝자리로 한번 쌤 조회해봐요. 고객 명에다 해가지고. 아, 미안. 아, 그러면은 저기 고객, 아, 헐. 어? 아, 그런 거야? 바로 바로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이 정도는 익숙해지면 될 거야. 아, 이제 고객명이 안 쓰고 휴대폰 번호에 쓰겠다. 이제 이게 다 뜨는구나. 어, 그치 그치. 그러게.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만들고 생일만 바꿔서 한번 다시 시도해볼까? 이건 아니지. 틀렸어. 버릇 날 거. 어, 이거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단축키? 아, 우리 A4용지 가져와. A4용지. A4용지. 짜자자자. 여기 있지. 이건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거만 정보를 입력을 했어. 맨 위에 있는 게 낫지 않아? 그치. 그 도수로만 나와야지. 굳이 그거를 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너무 불필요하고. 아니,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는 또 생각하는 게 판매량. 나중에 어떤 도수 미리 주문할지 그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근데 원래 100 쓰는 사람이 평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건 그렇기는 한데 이제 평이 얼마나 나갔느냐는 볼 수 있지. 그 사람과 매치는 안 해도. 어, 판매량 때문에 나는 도수별로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수면용지 한 장 제공해드릴까요? 네. 안쪽에 난시 있는 건 교정이 안 되세요. 500이요. 렌즈 3개랑 증정용 비닐 필요하네요. 아, 네, 필요합니다. 네. 정립하, 아, 증정 안 하셨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원래 있었는데 구매 내역을 보는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결제하는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요거를 합쳤어요. 합치는 게 이제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정식으로 시행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좀 교육하고 이런 기간이거든요. 오늘 저희 매장 교육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미리 해보고 뭐가 불편했는지를 공부를 해놨어야 했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늘 쓰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안 바꿨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 여기 장점은 있을 건데 지금은 단점밖에 안 보여.
있다고. 맛있게 드세요. 각각에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릴로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매장 일정이란 거는 새로 고침하면 똑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삭제하시는 메뉴 열어서 그리고 바로 하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기준 정보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제품 관리는 이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초기화는 말 그대로 모두 입력했던 자료를 초기화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굳이 이거를 또 등록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너무 그럼 뭐 할인 처리가 보통 이제 일반 뭐 원플러스 같은 건 바로 떨어지지만 다른 네. 다 찍고 눌러서 적용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걔네 한번 누르면 되는 건데 저희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하고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네. 거죠. 이거는 진짜 수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단축키가 없는 거죠? 초기화는. 네. 아 필요하면 얹을 수 있어요. 필요하죠. 그럼 그거는 찾아서. 돼요. 혹시 여기에 검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네. 이쪽으로 네. 칸으로 넘어갈 때 엔터를 켜고요. 계속 엔터를 누르는 거. 컨트롤 3 하면 안경이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전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게 전으로 하는 거는 이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은근히 수정할 때 전으로 이거 저하고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으로 이게 여기를 입력하고 얘를 입력하고 축을 입력하다가 네, 여기서 이로 넘어가고 싶어요. 네,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어디로 가고 여기서 이거를 하고 네. 축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얘를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되는구나. 10스텝이었어요. 네. 10스텝 네. 있네요. 있어요. 지금 검색을 하는데 이거 띄어쓰기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품 비비링 브라운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네. 해야지만 나오고 네.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네,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랬다가 수정을 해주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공백 제거하고 다 붙여서 하면 되니까. 저희가. 아 그리고 바코드를 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다 준비해놨거든요. 다 적으셨어요? 네. 근데 이 배열이 네. 사실 이거 저희 안 쓰고 얘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쓸 것 같고 배열을 바꾸는 게 힘든 일일까요? 블랙을 최대한 해야지 검색 결과가 조금 나오는데 저희가 보면 원대인지 팬맨든지 병맨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검색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나오니까 그게 좋은데 이것도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팬맨든지 병맨든지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구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팩렌즈, 병렌즈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근데 아마 이거 합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이 뭐 지금 쓰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려도 될까요? 아 예. 이 사람은 도수가 1.0이잖아요. 네. 끝부분에 있는 도수가 아니라 막 4.75 이런 도수는 저희가 스크롤을 내려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손님은 앞에서 결제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전은 나는 아예 판매 내역도 이전 판매 내역 불러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똑같은 거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하지 이전 판매 기록 딱 누르면은 근데 촥 떠가지고 저희는 신용카드만 하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자기 조사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씩 하나 있으세요? 네, 콜라렌즈 전사요. 콜라렌즈 어떤 거 보세요? 원데이 맞죠? 네, 네. 근데 지금 오른쪽 도수가 품절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산 거 네, 비비링 네, 이건 있어요? 네, 요건 있어요. 그럼 이걸 네. 오른쪽에 스티커 붙여드릴게요. 주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36,000원입니다. 조만간 기록 있으세요? 네, 저도 뒤에 내 자리가요? 개봉해드려요?
이게 제 오늘은 드디어 구한 제주 흑맥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은 양몰트 입구 2019년 12월 17일 오후 11시 30분 갑자기 표현을 받고 사막 판정을 받습니다. 먹겠습니다. 사막 판정은 상당히 빠르고 전세계까지 먹겠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바꿔치기 친구 여관 시대 죽은 눈물 국물 먹었다고? 국물 떠먹어봐. 국물 먹었어 방금. 그런데 저 지금 어떤 방법을 드라마 인용에서 써먹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의학적으로 저체험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김승욱 작가 성장이 대단하다는 생각.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또 포인트를 지급을 받아가지고 아직 영양제들이 좀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먹을 거 위주로 좀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놀라 시리얼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꺼내서 맛만 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초코랑 건딸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우유보다는 플레인 요거트 꾸덕하지 않은 거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코넛이 섞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대요. 아 냄새 짱. 초콜릿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잼도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샹달표 잼을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블루베리 맛이랑 딸기 맛 두 개밖에 안 먹어봤는데 딸기 맛은 좀 별로였고 블루베리는 너무 맛있었고 이번에는 무화과를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새콤한 맛이 없고 그냥 좀 달달한 맛만 있어가지고 요거 무화과 맛 맛있습니다. 요거랑 버터랑 이거는 이즈니 버터고요. 요렇게 먹을 거예요. 과육이 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미쳤나 진짜.
오늘 저녁 메뉴가 살짝 냉털스인데 카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치킨 커리거든요. 이거 살짝 매콤한 맛인데 이게 버터 치킨 카레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대요. 근데 저는 매운맛으로 골라봤고 오늘 이것 때문에 닭 안심을 새로 사왔고 냉장고에 있던 야채들을 몽땅 털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 까는데 매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대박이다.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색깔이 약간 매콤한 된장찌개 색이야. 맛있어 보여. 매운 카레. 에어컨 껐는데도 밤 되니까 시원하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자. 이게 향신료 잘 못 먹는 사람은 좀 힘들 향이에요. 근데 저는 향신료 들어간 음식 되게 좋아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 버터도 넣고 못 찍었는데 우유도 한 두 스푼? 그 큰 걸로 넣었거든요. 좀 부드러워졌어. 원래는 생크림을 넣던데 이거 넣자고 생크림 사면 또 100% 썼기 때문에 우유로 대체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 대출 완료. 그러면 사야 할 걸 정리해보자. 저녁들 먹었어? 먹었어. 5분 전에도 보셨잖아요. 요구르트 더 열렸고 멘탈 스토퍼 그리고 왼쪽 모터가 더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야 있어봐. 내가 지금 시간 없다.